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세게 나오면 나도 왼쪽에 왼쪽에 여기 다 있잖아. 이럴 어머? 칠도 다 있는데 이 자식 어디서 칠도 빠져 있는데 뭘? 한번 더 쳤어야지. 네가 진퉁이었다면 자 체콜 나와라. 예. 이제 금액이 부담스럽고 어머, 야 너는 아까 딴 애한테 있다 맞았던 애 아니니? 왜 갑자기 네가 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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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만 아니면 돼. 오케이. 자 스트레이트 한번 노래 볼까요? 플라시 노래 볼까요? 오른쪽 아래가 스트레이트, 왼쪽도 스트레이트 되면 좋겠네. 왼쪽 아래도. 이제 어우 책이라 다행이네요. 왼쪽 스트레이트 길을 플러시 좋지요. 플러시 좋지요. 어둠 속에 한 줄기 플러시, 프레시, 예, 프레시 같은 플러시. 땡 어디 보자. 9933 삼삼하게 9 한번 꽂혀라. 자 3은 다 빠졌죠. 9도 사실 안 가야 됩니다. 이건 사실 딱 하나 있는 9가 오겠습니까? 둘이 머리끄댕이죠. 여기서 죽으면 그 돈 너무 아깝지. 그렇지만 죽을 땐 죽어야지. 좋습니다. 안 받아? 안 죽어? 조금 아쉽긴 하네. 이럴 때 하는 말이 죽지 그랬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자 누가 했던 말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필사즉생, 필생즉사. 누가 말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머 이 자식, 나 여기서 죽어야 돼. 어? 죽으려고 하면 산다며. 나 죽었는데 왜 안 살아? 네 그렇죠. 쟤는 메이드 나는 아니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779 친구 친칙 친구 49. 자, 7, 9, 오른쪽 저 아이가 나 하나만 아무거나 던져줘. 밑장 빼기로 테이블 밑으로 한 장만 줘봐봐. 치고 나지 마. 아, 자식. 9는 다 있구나. 아, 이거 똑같네. 아까랑 똑같네. 한 장에는 7이 오겠니? 그러나. 이제 못 든 것처럼 행색하는 거야. 아, 이 자식. 너무 단호해서 단호박인 줄. 왜 그래? 이거 받으면 또 합치진다? 안 치네? 어머? 빨리 줘, 빨리. 스트레이트가 돼도 이건 쳐. 오, 플러스 깼습니다. 내가 물가 다 떼어놓고, 물가에 자기가 깔려주면. 그래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그러잖아. 쌀 때 한 번 더 칩니다. 어머. 지린다. 일단 템봉 인정하고 가고요. 텐직이 됐는지도 모르겠어. 어? 나 뭐 하는 거지? 그래도 눈치 게임이죠. 얘가 갑자기 합쳤던 애가 책 그러니까.
아, 이 자식. 아, 두 명 받을만 했죠. 뭐 이 정도 금액에서. 에이스나 육나오기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라고 노려봤더만 그냥 째려봤는데. 애들 눈치 작전으로 따라오죠. 근데 미쳐야 돼, 뭐. 어머. 제발 떠라, 애들! 떠라! 에이. 그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인도에 집 줘봐. 그 집 가격 오르냐고. 자연인이지. 뭐야. 오들어와, 오들어와. 아이 자식. 야, 프라우스 풍년이네요. 에이, 쓰레기 건전지. 에이. 이 자식. 아, 뭐야. 또 하프 두 번 돌리면 부담시죠. 하프 나오죠? 안 나오면 바보죠? 자, 왼쪽을 응원합시다. 적의 적군은 아군이라고. 이 자식, 책은 도서관에서 찾아야지. 그래, 이제 책 쓸 땐 거의 다 죽더라. 이제 제대로 간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66? 66 한번 희생양으로 덧네. 유가 미안해. 싱글 싸움. 조금 아쉽긴 하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유가, 아까 미안했으니까 내가 케이 잘라줄게 이번엔. 유가, 육구야. 아, 육 다 나왔네, 바보. 아이씨, 먹혀나? 자, 2, 2. 텄어.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제, 제대로 간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니까 다 뻥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뻥카도, 뭐, 그거 당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럼 네가 그렇게 세게 나오면 내가 한번 접어줘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치고 올라가면 돼. 여기 좀 아이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간다. 자, 제대로 간다. 자, 스트레이트 3, 4, 5, 6, 7 클로버. 얘가 꼭 세게 친단 말이지. 하긴 쟤가 안 쳤으면 내가 쳤을 거야. 치잖아, 거봐. 한다면 하잖아. 나 한다면 한다고. 책 치래. 아, 야,
찍지는 죽더라 그랬는데 안 죽냐? 아프니까 안 죽지. 그거 왜 책을 쳤어? 부담스러운 거지. 애들 스트레이트가 뭐 플러시나 뭐 기다렸던 애들이 저 살아있는 애들이 많으면 책 쳐서 먹는 거지 뭐. 뒤에 애들이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얘는 받을 거야 오른쪽에. 왜냐면 지가 오래 갖고 있거든. 어머. 나 돈 잃었는데. 나 또 잠깐만 애들아 펜 잘 좀 줘봐. 두통이 밀려와. 타이레놀이라고? 그래 똑같은 거야. 그러나 예, 하는 소리지 뭐. 여러분 저 보셨죠? 인동초처럼 그냥 쳐맞아도 쳐맞아도 다시 기어 올라왔잖아. 이경 언덕에. 예, 이젠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와 오늘 낮에는 그 그늘에 이렇게 쉬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덥더라고. 와 올여름 잣됐어. 올여름 아주 그냥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올여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땅에서 그냥 히터를 땅에 그냥 그 수만 개 꽂아놓은 것 같이 덥더라고. 그래도 겨울보다 나. 빙기야 아트는 뭐 뒤에 또 대네들이 있을까 봐. 그래 괜찮아. 이 정도만 먹어도 난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리면 되지 뭐.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중화대 이런 거 맨날 가면 그거 되겠니? 4 8 7 3 4 4 4 4 4 4 4 4 8 4 5 8 텄어. 두 개나 던지고. 저 그 우리 그 구독자분들 아 요새도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막 응원해주는 분들 때문에 힘나요. 몰랐는데 유튜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 참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이번님 요새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스민님 진짜 이경 오르락내리락 싫어요. 우리 샤워TV님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백경 가실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오르락내리락 싫다 그랬는데 어차피 원고라는 건 또 수정되면 또 조금 과장이 됩니다. 야 이것도 제이 플롯이 아니 마담 플롯이라고 또 우겨보는데요. 너 이 자식 긴장 좀 해봐라. 아이고 내가 긴장했네. 그 다음에 장문영님 아이오유 재밌다고 너무 웃겨요. 재밌게 듣고 있다요. 감사합니다. 이런 전 막 웃긴다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웃고 하는 거 제 말에 같이 웃겼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자 마봉이에요. 지금 딴 얘기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마봉입니다. 지금 MBC가 완성되느냐 마봉춘 MBC 큰 돈은 못 벌 듯. 그러나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얘가 스트레이트는 안 나오겠다. 쟤는 스트레이트는 안 나오네요. 이쥐아씨. 그리고 주영화님 아주 좋은 프로군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스민님 무인도에 집 주면 집값 오르냐? 여기에 빵 터졌다는데 감사해요. 사실 웃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철이님 그 레드캣 이 게임에서 제가 욕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멘트가 재밌다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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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었어요 그때. 아 나 그때 막 아니 막 밑에서 반스끈 잡고 막 땡기는 것 같이 막 계속 내려갔잖아. 이것도 카집은 아니겠지. 예, 카집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종근님, 예, 리얼 포커뿐만 아니라 다른 포커들도 마찬가지고 지네들은 랜덤이라고 하지만 이건 주체적 농간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아니 일단은 아이템 파는 것부터가 아이템 돈 주고 사는 애들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이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메이드 잘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화나는 지점은 승부조작 절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런데 또 하긴 저것도 웃긴다. 예 저희가 조작질 좀 합니다. 아유 그 바닥이 그래요. 그냥 당해라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적당해서 적당히 뽑아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을 그냥 뭐 한 번 밟히면 막 300조, 400조, 1000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L2Arts님, 예,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 후배 또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있죠. 컨디션이 안 좋으셨군요. 송해를 구하는 말씀 대신 양해를 구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해, 양해. 예. 어, 이 자식 지금 삥 쳤다가 하프야? 이럴 땐 조심해야 돼. 송해, 예, 아리송해. 그다음에 우리 그 신철이님, 아 요새 일바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라카, 제 눈이 좀 안 좋아요. 리카 유타님, 이야 일경 겨우 찍으셨는데 일경 이하로 내려갈 뻔했네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예, 내려갔었어요. 아 뵙고 오셨나봐요.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다고요. 촉촉한 지하 같았어요. 물론 제가 뭐 5천원, 5천원, 7천원, 8천원 다 쳐줄 때 있었지만 일경에 왔다가 내려갔더니 촉촉한 지하. 아, 그때 또 일경 밑에 계신 분들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 그 강제로 끌려내려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이버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크크크 약간 뭔가 여성스러운데 웃긴 멘트가 적절한 목소리네요. 제 거 그 인트로 영상에 보시면 어떤 게 좋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그런 포인트로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 의도를 딱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자스미님, 일경 유지 잘하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경 초반대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치기 사치기 사차포, 사치기 사치기 사차포, 사치기 사치기 왼쪽 오른쪽 아랫놈이 먹을 것 같아요. 느낌은 삥 쳐라 콜. 이정도면 할만하지. 나 장사야 섰다로 치면 이리와 장사한테 무릎 꿇어 눈 까르러 땀 흘려 초조하게 앉아있어 계단에 비상구 계단에. 그 다음에 김장헌님, 아 우리 진짜 장헌님 나 이름도 까먹을 뻔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만났지 이번에 그 댓글로.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일경을 돌파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전국민 50만원씩 이거 제가 내란 얘기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사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김장헌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 또 안 보이는 데서 또 막 광고 건너뛰기 이러는 진짜 냉혈 아니야? 진짜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네 고맙습니다 장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요새 여름에 더우니까 여름에 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 가다 희죽희죽 웃고 다니게 됩니다. 어머 육봉아, 이 육봉에 맞섰다가 지금 자원이 그냥 자원이 고갈될 뻔했잖아. 예. 자 그리고 우리 준케이차님, 예, 준케이차 우리 재밌나요? 웃음소리가 저를 또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애님, It's a heartache, 팝송이죠.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heartache, heartache죠. 그 심장통, 염통. 가슴이 아프다 이런 거예요. Heartache is a heartache. 예, 요거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팝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는데 이렇게 한글로 잘 쉽게 알려줘서 진짜 이거 한곡 마스터 했어야 할 때마다 저 진짜 나 콧구멍에 힘 빡 들어가고 내가 그래 돌잔치 때 나 어릴 때 돌잔치 때 팝송 책을 잡았던 게 진짠가 봐 이러고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상조 진짜 그런 댓글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 노래방에 가서 남들 팝송만 부르면 갑자기 그냥 좀 작아지는 분들 있거든요. 아 우리도 팝송 찌끄러봐요. 자 제일 쉬운 팝송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작.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포 리틀 식스 리틀 5 리틀 6 리틀 7 리틀 7 8 염증 그 저 옛날에 그 뭐지 염색약은 7 8가 꽉 잡았던 거 아니야. 아름다운 갈색 머리 그게 7 8 아닙니까. 예. 근데 요새는 뭐 여러개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염색이 너무 간단해졌어요. 슥슥 펴발라고 슥슥 하면 슥슥 하면 야 잠깐만 그러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자 아이쿠 이 녀석은 항상 얘가 그냥 강하게 치고 나오네. 강하게 치고 나와라 이제. 근데 에이스플로이 잡았을 땐 제일 무섭습니다. 왜? 꼭 에이스플로이 잡으면 풀하우스한테 먹히더라고요. 얘 죽지 마라 이 자식은 또 눈치는 좋아요. 금방 야 치고 나와. 어머 삥도 안 치냐? 야 삥이라도 받으려고 그랬지. 해석죠. 자리차가 안 좋은 것을 자 짜고 아삼 예. 에이스 앞에서 네. 배열 정리해. 자, 빙. 자, 액면 나쁘지 않습니다. 액면발로 밀어붙입니다. 1, 2, 3, 4, 5도 되고 이거 애들 생각보다 또 부담을 느낍니다. 애들 폐 안 좋으면 지들이 알아서 책 나오고 콜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플러시일 경우 스트레이트일 경우 백스트레이트일 경우 무섭거든. 얘는 소리 없이 야 유언이라도 남겨야지. 어머 나도 유언이다. 깍! 자 그 다음에 우리 댓글 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려야 또 보통 구독자분들이 자기 댓글만 보거든요. 근데 다른 구독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샤워 TV를 보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애님 아우 진짜 명동에서 크게 부르고 싶은 세련된 이름이에요. 김순애님 이렇게 쉽게 알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게임하랴 이걸 그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 이거 뭐 이거 뭐 1경미터로 내가 또 어때 뭐 그까이 거 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거지 뭐 공수래 공수가 아니겠어. 술에다 공실어갖고 공수거해가잖아. 그래서 이뭐 여러분하고 교감하는 게더 좋지 뭐. 제가 교감신경이 발달했다니까 교감을 잘해요. 자 카카 그러면서 또 지금 카드에서 눈을 못 뗍니다. K가 들어왔거든 지금. 근데 오른쪽 아래 K가 있잖아. 그렇다면 37 있나 보니까 또 7은 저기 있어. 그 3은 없잖아. 얘는 또왜 이렇게 질러대 사절 안 돼. 나는 저 노래방도 질러내 거기를 안 가. 너무 질러 그거 안 돼. 뭐 저 태진 뭐가 있죠 옛날에 질러 태진 금영 또 뭐 와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노래방 기계 회사가 지금 많이 망해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 제 팁 하나 드릴게요. 금영 노래방 뭐 태진 미디어 이런 식으로 치면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공짜로 노래 부르시면 돼요. 광고 한번 보시고 예. 그러니까 노래 연습할 거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예. 유튜브에서 반주가 나옵니다. 반주가 가사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글로 팝송 시간에 배우는 거 연습하실 때 그 금영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부르세요. 그 공짜잖아 공짜.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 Ache.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두통은 뭘까요? 힌트는요 heartache랑 비슷합니다. 예, headaching 예, 두통. 그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팝송에 보면 그 노래가 그 2절에 나옵니다.
I got an aching head. 머리 대골박이 아팠다. Aching head. 맞박이 아팠다. 깨질 듯했어. 그래갖고 car keys. 차 키를 그 beautiful lady 와이프한테 주는데 와이프가 면허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 차도 이렇게 몰 수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제가 어릴 때 되게 자 다시 눈물 나는데 어릴 때 되게 가난했어요. 우리 집 주방 식모도 차가 없었고 정원사도 차가 없었고 요리사도 나 진짜 눈물 나. 우리 진짜 그렇게 가난했었어 우리 집이. 이거 뭐냐? 얘는 항상 세게 나오네 이 자식이. 우리 차 없는 요리사 보낸다 너 진짜. 요놈 왜 좀 세게 나온단 말이야. 내가 지금 벌써 얘만 아니었어도 일경 100조를 넘었을 텐데. 어야 이거 어떻게 하니? 뭘 버려야 돼? 뭐 당연히 이 뭐 모양도 안 같은 얘를 버려야 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프다 영어로 뭐죠? Heart aching. It's a heart ache. 자 지금 뭘 원해야 되죠? K가 오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E가 오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좋고 그 다음에 플러시 되는 게 좋겠죠? 자 K가 하나 있고 E가 어디 있어? 자 아주 플러시로 됐지만 실망하지 않아. 벙카르 이럴 땐 또 고마워. 자 79조 에 일경 79조. 야 옛날에 일경 가자 그랬는데 이제 앞에 그냥 일경 요거 넣어줘야 돼. 안 넣어주면 79조인 줄 알잖아. 어우 저 새끼 100조도 없는 놈이야 이랬는데 봤더니 100조의 날개를 갖고 있어. 자 여기서 이거 애들 나 애들 정직한 거 아는데 나 에이스 플러스 뜬 거 이제 애들이 알잖아. 빨간 게 들어와야 돼. 꼭 이게 저 사우룩 같잖아. 아 이 자식 에이씨 아닌 척해. 여기서 욕심내서 조금 먹고 저 장사 망치느니 아 그렇죠 이렇게 자 K 플러시기를 깍꿍. 얘 제발 K 플러시기를 뭐 90제 EQ도 좋아. 마진만 되지 마라. 진만 되지 마. 이리와! 너 내가 노린 게 아닌데 옆에 있는 애 그런 거 있잖아. 옆에서 싸우는데 옆에서 참견하다 더 맞는 애. 어? 싸우던 애들은 지네끼리 화해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옆에서 이 막 참견하다가 맞는 애들. 100조 넘었습니다. 일경 100조. 자 7, 8, 9, 10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어버려. 그 시간에 댓글 읽어드려. 자 팝 시간 재미있어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도 알려주세요. 근데 띄어쓰기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댓글 읽을 때 겨울왕국에나 가세요 그런 줄 알았잖아.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도 알려주세요 붙였으니까 겨울왕국 팝송 재밌게 들었어요. 겨울왕국에나 가세요 이런 줄 알고. 왜냐면 악플들이 많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지? 10인가? 10이 더나?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10이에요. 예, 10이 터지는 거. 근데 어쨌든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도 좀 알려주세요. 그 저희 겨울왕국 그 노래 하나 올렸습니다. 저 쳐보시면 됩니다. 그 겨울왕국에서 Let It Go 있죠. 내비둬 내비둬. 예, 애들 왜 까득하다 안 까니. 예, 그거 올려놨으니까 Let It Go, Let It Go.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Let It Go로도 검색하실까 제가 Let It Go로도 쳐놨습니다. 예, Let It Go, Let It Go 샤워 TV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예. 자 대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순이님 엄청 재밌어요. 크크크 감사합니다. 예, 데스페라도 2부 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2부 얘기하자마자 2가 떴어.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다. 이 집 될 것 같다. 이 이거 뭐야 이렇게 맹탕이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카즈. 액면으로 한번 밀어볼까? 아이고 제가 미네. 아이고 제도 미네. 이건 진통이에요. 둘 중에 한 놈은 진통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또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이윤민님 데스페라도 2부 예, 보시고 오랜만에 올리셨네요. 예, 우리 이윤민님도 댓글 오랜만에 올리셨네요. 예, 늘 멀리서도 광고 보고 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나라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윤민님 감사드리고요. 종근당에 제가 다니고 계시지 않죠? 이종근님 옛날에 후배 중에 김종근이라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자식들이. 그 다음에 김용섭님 예, 제가 그때 일경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너무하네요 이 자식들 힘내세요. 예, 김용섭님 진짜 그때 진짜 막
식음을 전폐할 뻔했었어요. 진짜 그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경인데 쫙쫙 그냥 반스 끌어내리듯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쫙쫙 끌어내릴 때 나 진짜 마음 아팠어요. 아, 주변에서 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막 거품 물고 누워 있는 거 보고 그랬어요. 자 저렇게 세게 나오면 나도 왼쪽에 여기 다 있잖아. 이럴 어머 칠도 다 있는데 이 자식 어디서 칠도 빠져 있는데 뭘? 한 번 더 쳤어야지 네가 진퉁이었다면. 자 체콜 나와라. 예. 자, 이제 금액이 부담스럽고 어머 야 너는 아까 딴 애한테 있다 맞았던 애 아니니 왜 갑자기 네가 또 어 좋아. 팔집만 아니면 돼. 오케이. 팔집인가 봐. 아니 너 또 맞냐?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내 앞에 있다 저 맞니? 야 너 왜 그냥? 내가 그냥 콜만 해준 거 검사를 돼.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저 63 빌딩 사겄다. 아유 롯데 63 정도는 안 된다고? 롯데 타워 사라고? 좋아. 네가 있으면 난 그럴 수 있어. 야 갑자기 꼭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얘가 그냥 돈을 대줍니다. 전주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죽었으니까 김순애님 예 욕해 쉽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짱다육님 팝시간 재미있어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도 어이구 아까 읽었던 거잖아. 어? 이게 지금 잠깐 뒤로 했더니 예. 제가 이렇게 그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열심히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냥 제가 답글을 이렇게 많이 못 달아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제 저기 로스캐롤라이나주 쪽에 지금 부동산 문제로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 하트도 표시해드리고 뭐 하잖아요. 그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근데 댓글 답장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한다는 거 좀 서운하셔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박선우님 굿. 굿굿굿굿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멘탈과 진실이 느껴져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 시대 최고로 재미있는 취저맨 여기서 돌발 퀴즈. 취저맨은 무슨 뜻일까? 혓 취향 저격. 예 취저 예 이런 거 이제 신조어라고 하죠. 취저 취향 저격. 내 취향이 이건데 내 취향을 저격당해서 너무 재밌죠 이런 건데 사실 제 거 이렇게 재미없다는 분들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지나가던 길 가세요. 행인 7번이나 뭐 8번이면 그냥 그 역할에 충실히 가시면 돼요. 근데 뭐 좋네 안 맞네 난 너랑 맞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랑 취향이 같다는 분들 취향 저격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우리 박선우님 같은 우리 구독자님 박선우님 감사합니다. 이미선님 예, 한자로 이렇게 또 닉네임이 되나봐요. 예,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잼나게 설명해 주시네요. 완전 코미디 뉘신디움. 양준일님 그 팬분들이 우리한테 그 요 팝송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양준일씨라고 옛날에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리베카 나 혼자 남겨두고 오죽하면 제가 이 노래 부르겠습니까. 가사도 안 보고 뭐 조각조각 남아있어 내 가슴 속에. 저 그때도 오 독특하다 이렇게 뭐지 약간 무심한 듯 하면서 이렇게 담백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어느 날 사라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또 아픈 사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세탁소가 아니라 뭐 아무튼 힘든 웨이터 하면서 그래 뭐 아무튼 그 웨이트레스는 아니었던 걸로 남자분이잖아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 역주행이라고 하죠. 이 레베카 정확히는 근데 레베카라 써놓고 리베카 이렇게 레베카였나 리베카였나 모르겠네.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다시 슈가맨에서 또 그 조명이 됐는데 지금 뭐 콘서트도 하시고 잘하신다더라고요. 그 양준일님 나이 때도 저랑 비슷한 어머머머 내 나이 비밀이야? 예, 네, 어쨌든 양준일님 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양준일 씨 좋아했지만 더 좋아합니다. 다음에 샤워TV 가요교실에서 리베카 양준일님 노래 한번 더 많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선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어. 나 몰랐어.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에, 이게 또 입에 바른 멘트죠. 어쨌든 다음엔 또 그 구독자님들 댓글 많이 소통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이 땄네. 어머머머, 나 뭐 이렇게 많이 땄어? 177도라 됐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땄어? 어머, 그 와중에 또 땄어? 예, 다 여러분 덕입니다. 지금의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봉이 떴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아온 날, 설레던 꿈, 이루어질지 몰라. 연기처럼 또 막았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벗어 던지려면 끊어야 되지 않아? 먼저 여기서 풀어야 되지 않아? 지금 내겐 확신만이 있을 뿐. 890제 IQ. 남은 건 내겐 승리뿐. 그만 났던. 그 다음은 가사 몰라. 다음 편에 알아보고 하는 걸로. 어머! 마지막은 이렇게 조질 순 없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한 판만 이기고 끝내야 되겠어요. 자, 440. 440. 446. 아, 아까 워한버렸으면. 아니다. 어머! 한 판만 더 갈게요. 리베카, 나 혼자 남겨두고, 남겨놓고, 조각조각 남아있어, 내 가슴. 그 춤도 참, 진짜,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막 화려한 것보다 저는 그 노래를 좋아했었거든요. 저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건 진짜 몰랐어요. 예, 몰랐습니다. 그냥 연예계가 안 맞아서 떠나셨나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예. 너무 막 크게 막 그 막 스케줄에 짓눌리시기보다는 행복하게 그렇게 연예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